12월 3일입니다. 어느덧 23년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네요. 12월이 돼서 사실 뭐 공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주 12월,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초, 그한 주간이 조금 추웠어요. 영하 6도까지도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겨울이구나,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오늘 낮 기온이 그래도 한 4도, 5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가까운 카페로 목적지를 정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남양주 쪽에 있는 레드83이라는 카페예요. 그냥 카페는 아니고 바이크 특화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가는 거라서 일단 한번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헬멧 안에 심을 때입 바로 앞에다가 뒀더니 너무 이 숨소리랑 그다음에 목소리가 약간 데시벨 오버가 되면서 오토로 녹음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깨지는 게 있어서 좀귀 쪽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처음 나와서 딱 바이크를 끌고 나왔을 때 오늘이 얼마나 추운 날인지는 바로는 몰라요. 한 30분 정도는 달려줘야 이제 몸에 한기가 스며들면서 아, 오늘이 추운 날이구나 하는데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많이 껴입었어요. 어떨지 몰라가지고. 하늘 자체는 오늘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일단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공기는 엄청 깨끗해지죠. 그래서 날만 좀더 포근했더라면 정말 투어 가기 좋은 날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날씨에는
사실 장거리에는 뭐 열선조끼라든지 그런 특별한 바이크의 열선 그립, 그리고 뭐 열선 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선 그립 정도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바이크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쪽이 그 방풍이 커버가 안 되는 바이크들이 좀 있어요. 그냥 뭐 이제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몸이 카울 안쪽으로 이렇게 좀 공기역학적으로 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과 맞닥뜨리는 일은 없는데, 뭐 네이키드나 크루저나 그런 일반적인 오토바이들은 사실은 몸이, 온몸이 그냥 다 바람과 맞닿기 때문에 특히 무릎, 발, 손 이런 쪽이 제일 많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무릎 쪽 보온, 이제 무릎에 별도의 그 보온 패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덧댄다던가, 따로 커버를 또 팔기도 해요. 무릎 커버를, 무릎 커버랑 각반이라고 그러죠, 이 정강이 쪽까지 커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착용을 하시죠, 겨울에.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겨울에는 헬멧 내부의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실드 쪽에 성에가 많이 낍니다. 근데 그 성에를 안 끼게 해주는 게 이제 핀락의 역할인데, 이 핀락이 너무 또 온도차가 심해버리면 그 안에 물이 고여요. 단열이 오히려 너무 잘 돼서 생기는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예전에 RI 썼을 때였구나. RI 썼을 때 한번 그것 때문에 AS를 받았던 적이 있고, 그게 그냥 물만 고이고 사라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물 모양으로 얼룩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으로 나올 때는 뭔가 좀 실드를 열고 좀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를 줄이는, 그러니까 실드 내부의 온도도 미리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뭐 겨울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빙판길을 제일 조심해야겠죠. 뭐 눈 올 때, 그리고 눈 내린 뒤로 한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만 상관없는데, 차량이 다니지 않는 데는 얼음을 많이 조심해야 되죠. 특히 블랙아이스, 얼음처럼 안 보이는 막 아스팔트 같은데 싹 미끄러져 버리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눈이 왔다 싶으면은 뭐 가급적 나 정말 나가서 달리고 싶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다 녹은 다음에 주행을 하시는 게 안전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라이딩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이제 암사대교를 넘을 거예요. 멋진 ZX 여성 라이더 같은데? 트라이언프
확실히 오늘 달리기 좋은 날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바이크가 없으면 달리기 안 좋은 날이고요. 나왔을 때 많으면 달리기 좋은 날이죠. 저 가와사키 라이더분은 신발까지 깔맞춤을 하셨네. 멋있다. 감사드립니다. 네, 끝입니다. 오늘 아주. 야구를 하고 있네요. 손 안 시렵나? 오늘 같은 날 야구하면. 야구는 뭐 장갑을 낄 수도 없잖아요, 투수는. 그렇다고, 글러브를 양손으로 번갈아가면서 낄 수도 없는 거고.
손끝이 조금 얼얼하긴 하네요. 이제 슬슬. 뭐, 여러 가지 겨울 라이딩 대비용 그런 장갑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기능은 뭐, 거기서 거기?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10만원짜리 방한 장갑이건, 30만원짜리 방한 장갑이건, 날은 정말 좋네요. 환전 차량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크는 하위 차선을 달리도록 그 지정차로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합류 차량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정차로제가 왜 그런지는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의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상위 차로에 고속주행 차량들이 많아서 거기를 바이크가 달리면은 사고시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계열로 지정차로제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위 차로가 사실은 더 위험하거든요. 트럭들 트럭들 정말 많고요. 하위 차로는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높은 데서 그 높은 운전석에서 내려다보면 특히나 이 바이크는 차량보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각에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굳이 하위 차로를 운영하라 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내리는 건 조금 뭐 납득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하려니까 까라니까 까는데 아 정말 그거 짜증나요. 이제 1km 거의 다 왔네요. 저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3회 사거리
도로 상황은 다 지금 파란색, 막히는 데 없이 다 뻥뻥 잘 뚫리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햇살이, 네, 햇살은 포근한 편이에요. 192m에서 우회전. 여기를 들어가라. 있구나. 아하, 특이하군요. 오늘 영업하는 거 맞겠지? 영업하는 거 맞겠지. 어, 바로 앞에 이 튜닝샵이 있네. 엄청나게 꾸며놓으신 스파크. 어마어마하구만. 그리다만, 레드 83. 여기는 바이크 온리 주차장이고요. 여기도 이쁘게 꾸며진 스파크 한 대가 그리고 무인 라면 카페가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뒤에도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참 밖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이렇게 있는지. 알고 찾아와 이렇게 보이는. 어머, 강아지다. 에이 진짜. 좋겠다. 와, 이 지저분한 거 보십시오. 이거 저 전에 비 맞고 세차 안 했더니 세차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봄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레드 발상. 페네콘 이렇게 있고요. 케이템도 전시가 되어있고 레드 발상 안에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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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쩍쩍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떼 따뜻한 거 한 잔 주시겠어요? 네. 네. 형님 결제 된 거 맞아요? 네. 아 됐어요? 카페라테. 어 예. 됐어요. 아 예. 아 됐구나. 전철한 데가 이렇게 이쁘겠네. 기린 기쁘죠. 그리다만. 켜 있는 게? 그렇구나.